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앙우정동과 바동이가 다 같이 모델이 되어서 화보를 찍는 날이거든요. 물론 저도 같이요. 이날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촬영하기 위해 다양성을 나타내는 멋있는 분들이 잔뜩 오셨어요. 감사하게 저희도 같이 찍게 되었어요. 그렇게 촬영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촬영에 사용된 냉장고를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냉장고 받을 주소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으띠는 갑자기 엄청난 냉장고를 집에 드리게 되었다. 이동이 어디가? 여러분은 아시죠? 원래 저희 집에 냉장고가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저기 뜬금없이 있었던 거. 원래 으띠네 냉장고는 뜬금없이 창문 옆에 있었다. 이쪽이 엄청 주렁주렁 했었었는데 완전 깔끔해졌죠? 근데 냉장고가 화이트 컬러라서 크기가 엄청 큰데도 눈에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쪽 원래 냉장고가 있던 곳에다가는 이렇게 홈카페 봐도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지난주에 캣페어에 다녀와가지고 고양이 간식들을 잔뜩 사왔는데 여기 공간이 넓어서 여기다가 정리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놓을 데가 없단 말이지 간식을? 간식 정리하면서 새 냉장고 집들이도 해드릴게요. 근데 전... 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그걸 뒤지고 있으면 어떡해. 지난번에 사온 게 거의 동결건조 간식 위주예요. 이런 트릿이랑 이것도 어떤 감자님이 주셨어. 제왕 트릿, 또 트릿, 참치 통살 트릿이고 이것도 트릿, 이것도 트릿, 또 트릿, 또 트릿. 네 여러분 그 트릿 이거 한번 개봉하면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실험 보관을 했었거든요. 뒤에 보면 써있어요. 개봉 후에는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추천한다고.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동결건조는 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들도 제가 좀 음수량 늘리려고 국물 많은 캔들을 좀 대량으로 사왔는데 이거 진짜 넣을 데 없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해요. 냉장고 위에 냉장실부터 열어서 살짝 보여드리면은 드드드 드드드 자취보이라서 뭐 물건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저 반짝거리는 게 메탈 쿨링 커버랑 또 도어로 되어 있어서 요 내부의 온도 변화도 최소화하고 시원하고 신선하게 보관을 잘 해준다고 해요. 요 밑에는 맞춤 보관실이 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비워놨어요. 고양이 거 넣으려고. 요런 통살 간식은 꺼내기 쉽게 여기다가 놓고. 야 전세가! 전세가 이제 대놓고 훔치기로 했어요. 자 어쨌든 너 또 왜 올라왔어? 여기 이 아래 맞춤 보관실은 온도가 다섯 가지로 설정이 가능해요. 형제야 너 잠깐만 나봐. 너 지금 발도 안 시렵니 너? 어? 발 차가워 지금 내려가야 돼. 보시면은 음료도 있고 육류 생선 맥주 과일 채소 그리고 살얼음까지 총 다섯 가지로 온도 설정이 가능해요. 저는 요 밑에다가 이제 고양이들 먹을 육류를 보관했다 치고 이렇게 육류 생선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근데 진짜 피곤할 때는 이 문을 여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간식류는 보통 여기다가 놓거나 이 냉동실도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거 어디갔냐 캔 이건 그냥 그때그때 개봉해서 쓸 거라서 대박 딱 맞는데 이거? 아니야 정세가! 정세가! 아니야 정세가 너 거기 들어가면은 너 동결건조네. 나와 나와. 여기 넣고 싶다고. 정세가 정세가 너 무겁대 너 무겁대. 애동아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애동아. 그 아 진짜 이거 이거 아 진짜 이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기다가는 추류 간식들 넣어야겠다. 변한. 아 너 뭘 했다고 너 누워있어. 이제 제 냉장고에 8알이 고양이의 간식으로 채워졌고요. 제 간식도 있긴 있어요. 별로 없지만 이제 자취생 감자님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 보리차 원액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생수가 아니라 보리차만 마셔왔거든요. 보리차 끓이는 게 진짜 귀찮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또 보리차를 사 먹어봤더니 그 페트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딜레마에 빠졌다가 요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사봤는데 보리차를 걸쭉하게 끓인 보리차 원액이에요.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리면은 이게 냉동실 열면은 여기서 얼음 나와요. 대박이죠? 그 냉동실의 왼쪽에 오토듀얼 아이스 메이커가 있는데 열면은 큐브 아이스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작은 얼음
미니 큐브 아이스가 있어요. 이 얼음 작은 거 넣어야 더 빨리 시원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 넣어서 먹고 있고, 냉동실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밑에 열면은 더 있어요. 공간이 엄청납니다. 지금 텅텅 비었죠? 여기서 얼음을 담아야 돼, 여기다가. 얼음 좀 담을게요, 선생님. 담아서 정세기도 내려주고.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바동이가 지금 다 보고 배우고 있어. 냉장실에 있는 이 보리차 원액을 여기다가 두 번 펌핑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봐봐요. 손잡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열면은 태어나서 난 이런 냉장고를 써본 적이 없어. 자취를 하면서 맨날 미니 냉장고만 써봤지. 여기가 이제 베버리지 센터란 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정수기를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너가 왜 마셔? 시원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보리차가 그냥 완성됩니다. 요 얼음은 얼마 전에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시원하게 콩국수 먹을 때도 요긴하게 썼습니다. 에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그만. 됐어. 시원하겠다. 아닌 것 같다, 언제야. 정태인 좀 며칠 해라. 거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시다운 해봐. 아, 그리고 그 정수기 옆에 여기 물통이 있었잖아요. 여기 오토필 정수기인데 여기 물이 자동으로 계속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넣어놓기만 해도. 원래는 이 안에다가 과일이나 티백 넣어서 냉침할 수 있는데 저는 고양이 물그릇 채울 때 주로 씁니다. 한번 바래볼게요. 여기다 물 따를 때 일반 정수기로 주면은 이렇게 쫄쫄쫄쫄 오랫동안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오토필 정수기로 갖다가 부어주면 되니까 완전 요기네요. 이게 진짜 요기네. 대빵만한 볼인데 이 정도 차는 양으로. 요새 이렇게 정수 필터 해가지고 고양이용이라고 따로 팔더라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사람도 쓰기 좋고 고양이도 쓰기 좋은 그런 냉장고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고양이들 유산균.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차갑게 보관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또 유산균이 있는데 바동이 먹이려고 샀다가 바동이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제가 먹고 있는 유산균입니다. 아니 정세가 이거 발자국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이거 냉장고에 고양이 털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혼자 살다 보니까 배달비가 너무 아까워서 배달 음식 시키고 남은 거 아니면 한 번에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쟁여놓는 편인데.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냉동실 한번 볼게요. 오마자자자자. 아까 전에 여기 얼음 넣는 곳 있다고 보여드렸었는데 냉동실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윗칸에는 좀 자주 먹는 간식들,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뭐 초당옥수수, 영화관 버터구이 오징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영화관만 나는 제품을 찾았어요. 저희 나중에 그 댓글로다가 알려드릴 테니까. 서랍을 이렇게 치우면은 밑에 공간이 또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런 냉동실이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자취를 계속하면서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끝까지 다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서랍이다 보니까 좀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고 그때그때 꺼내서 좀 알차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냉동 만두를 되게 많이 여기다 채워놓고 먹는데 그 만두를 봉지를 이렇게 비울 때마다 희열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요새. 그런 거 말고도 이런 핫도그,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거 마트에서 쟁여놓고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위에다가 이거 치즈를 뿌리면 맛있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냉동식품들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새 전기세도 계속 오르잖아요. 제가 에어컨, TV, 공기청정기, 프린터, 세탁기, 컴퓨터 다 삼성 거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 냉장고의 월말 목표 사용량을 설정하고 AI 절약 모드를 켜면 알아서 에너지 절감도 시켜줘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이번 달 이 냉장고가 얼마나 썼는지 원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삼성 제품 쓰는 분은 앱을 꼭 깔아보셔요. 지금까지 애들 간식도 정리하고 제가 먹는 빈약한 간식들도 소개를 해드릴 겸 새로 받은 냉장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기존에도 삼성 냉장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몇 달 써보고 부모님네 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얼음 나오는 거랑 정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냥 제가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연말에 이제 부모님 이사하시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용돈 모아가지고 꼭 제가 이 제품으로 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엄마 맨날 그 보리차를 엄청 많이 끓이거든요,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도 엄청 많고. 정세기 오늘 말 잘 들었으니까 선물. 그죠?
정도로 이제 자취 냉장고만 써본 저로서는 되게 충격적이고 만족스러운 냉장고예요. 그래도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진 저희 애들한테 관심도 가져주시고 화보도 예쁘고 안전하게 찍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렇게 더 좋은 냉장고를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 써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큰 전자제품을 받아보겠어요. 혹시 감자님들 중에서 결혼하시거나 이사 가셔서 새로운 냉장고를 알아보고 계신 감자님들께는 이 새로 나온 비스포크 냉장고 이 제품 구매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몇 년 후에도 계속 쓰고 있을 거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앙팡이 뱃살 댄스와 함께 끝내겠습니다. 잠깐 감자님들 이벤트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비스포크 냉장고가 나온 장면을 캡처한 다음에 이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면은 응모 완료! 감자님들 중에 뽑아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보셔요.